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미술을 이렇게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표현의 자유가 생기며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의 영역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술의 영역, 미술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개념적인 측면에서 알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미술에 표현하는 방법, 소재, 재료, 그 기법 등 그런 범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술을 공부하는데 앞으로 어떤 미술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미술을 택하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호해지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미술의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미술의 영역에는 크게 회화, 조소, 그리고 공예, 그리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라오쿤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화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나리사 같은 그런 명작이 줄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면 회화에서는 어떤 것들이 또 좀 더 세분화되어 있을까요? 회화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평면적인 면에, 즉 2D로 그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드로잉, 페인팅, 판화 이런 것들이 회화에 속해 있었습니다. 조서는 입체적인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 입체적인 면을 결과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조와 환조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는 재료도 역시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거나 흙을 빚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예를 보겠습니다. 도예는 공예의 한 큰 영역으로 자리를 메고 있는데요. 도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릇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용도로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영역에서 현대로 들어오면서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도 역시 다르게 생각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였던 기존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20세기에 들어오며 많은 변화가 미술계에도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예를 든다면 피카소의 큐비즘이라든지 또는 다다이즘, 마셀 두샹의 다다이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아름다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미술, 그런 전통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미술이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역들이 단순히 사고에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그것을 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미술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판화나 이런 것들이 상업적으로 용도에만 주로 썼던 것들이 미술의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초반에 드디어 많은 화가들은 더 이상 자기가 페인터 또는 스컬프터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회화만 잘한 게 아니라 판화, 도예, 조소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창의성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마셀 두샹이고 이 마셀 두샹의 다다이즘은 이후 세대에 많은 변화를 주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 미술의 전통적인 경계에서 나는 조소가야, 나는 회화가야라는 그런 어떤 울타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선 조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소의 경우에 보면 과거에는 즉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것이 결과물이었다면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의 조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키네틱 스컬프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네틱 스컬프처는 대표적으로 테오 얀센을 들 수가 있습니다. 테오 얀센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PVC 파이프를 사용해서 바람에 의해서 공학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작품은 스트랜드 비스트라고 해서 해안동물이라는 것이 그의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쾌하죠. 미술가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고 뭔가를 잘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그 기술을 가지고 과연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에서도 크게 전시회를 했었던 올라프 엘리아슨입니다. 올라프 엘리아슨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 덴마크 작가이죠. 이 작가도 역시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자연의 현상과 함께 찾아내려고 합니다. 바람, 빛, 소리,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자연적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갑니다. 다음은 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화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사람들은 과거에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거였다면 현대로 들어오면서 대표적인 한국 사람이 회화의 개념을 흔들어 놓고 컴퓨터, 비디오 이런 기술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의 경우 비디오 아트라는 걸 통해서 과거에 캔버스나 종이의 그림을 표현을 했다면 백남준은 현대시대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TV 모니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틀기 시작합니다. 백남준 이후 컴퓨터의 빠른 기술에 의해서 많은 작품들이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작가들이 소프트웨어를 응용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응용한 걸 통해서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터랙션이 가능한 작품까지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의 최근에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남 씨 같은 경우만 해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와 전통을 싣고 있지만 그 안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에 의해서 자유로운 상상을 펼칠 수 있도록 굉장히 독창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제는 유화의 물감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톨레이션, 즉 설치 작품들입니다. 과거에는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은 퍼머넌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일부러 파손하지 않는 이상은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현대미술은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전시를 펼칩니다. 그리고는 그 작품은 다시 없어지게 되죠. 더 이상의 퍼머넌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더 역동적이고 처음 경험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표현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미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이 미술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이런 영역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외에도 기술력이 발달을 하면서 한 가지 영역이 또 다른 영역과 융복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실험적 정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